지난 시간에 제가 까만 안경 그걸 쓰고 했는데 눈은 편했어요. 근데 오늘 또좀 다른 안경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요새 최근에 김어준 다스베이다에 출연을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김영대라고 아주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 책으로 아주 정신적인 모든 기조를 삼았다고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내가 직접 가르친 적은 없으나 내 제자로서 자처하는 인물인데 BTS에 관해서 제일 먼저 그 글을 썼죠. 그리고 BTS가 왜 이렇게 외국에서 그 인기를 끄는지 그런 거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김영대 박사의 그게 어디야? 거기 유니버시티 워싱턴이죠, 시애틀에. 거기서 제대로 에스노뮤지컬로지에서 PhD를 했거든요, 박사를. 근데 김영대 박사의 그 해설을 들으면 알겠다고. 특히 그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연락을 쭉 하고 그 교류를 했었는데 강의를 계속 듣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안경이 군나르라는 안경인데 하여튼 이런 거 차단하는데 비상하게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걸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어보면은 진짜 놀랍게 눈이 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글레이징 하는 이렇게 눈 부시거나 뭐가 이렇게 번지는 현상이 없고 그리고 어둡지도 않고 오히려 더 밝아요. 이렇게. 예, 이게 밝고 그래서 이걸 쓰려고 보니까 이 안경테가 내 체질이 아니라서 지금 아주 가벼운 그 린드버그라는 덴마크제로 주문을 해놨거든. 그래서 이걸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끼면은 아주 가볍게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 우선 눈이 참 제가 눈 수술을 한 후로 이렇게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게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난 시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거든 내가 근데 아주 그 사물을 본다는 것 자체가 아주 피곤을 나한테 fatigue 하는 피곤을 갖다 준단 말이야 사물을 본다는 게내 평생 없었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새 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불행합니다 내가 근데 하여튼 이 안경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그리고 김영대 군에게, 김영대. 김영대 군에게 아주 감사를 표합니다. 근데 이제 그 민속음악, 이게 에스노뮤지컬로지라는 게 서양 중심, 우리가 보통 뮤직이라고 그러면 뮤직이라는 거를 서양 중심, 그 서양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라틴 웨스트 그야말로 저 우리가 말하는 유럽 서유럽 중심의 문명인데 사실은 그게 특수 음악이거든. 지금 우리가 심포니니 뭐 이런 그게 그 화성 중심의 아주 그 탁월하잖아요. 심포니고 모든 게이 소위 말해서 하모니 예? 화성 중심의 이 음악들,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 보통 음악이라면, 이 멜로디 중심이죠. 이게 독특한 거죠. 이 서유럽에, 같은 시간에, 여러 피치가 동시에 나가면서 조화를 하는 거. 근데, 이 멜로디 중심이라는 거는, 이 자체의 이, 음의 피치가 구성하는 하나의 멜로디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멜로디 중심의 보통 이게 보통 음악이에요 이게 사실 보통 음악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뭐랄까 이 박자라든가 이런 게 복잡해지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전통 음악이라는 거 세계의 전통 음악은 이 소위 말 리듬을 타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 단순하지 못하고.
이 하모니 중심으로 가면은 박자가 심플하게 된단 말이야. 심플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근데 세계 음악은 주로 이게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우리는 에스노 뮤지컬로지라는 걸로 부른단 말이야. 네? 이 세계가 정말 필연적으로 사실은 그 서양 음악이야말로 민속 음악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우리 음악은 보편적인 그야말로 하나의 음악인데 그거를 사실은 뮤직이라고 부르고 서양 거를 에스노 뮤지컬로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지금 세계가 돼 있어요. 하여튼 모든 게. 근데 하여튼 그 에스노 뮤지컬로지를 공부해서 지금 현대음악에서 현대음악의 여러 가지 장르를 폭넓게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죠. 이 김영대라는 친구가. 그래서 그런 이 친구가 지금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눈에도 이제 역할을 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 도수가 없어요. 도수가 없는데도 효과가 좋아요. 근데 평생 나는 안경을 안 썼기 때문에 안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주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평생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꼭 해야 할 얘기가 그 요번에 제 전시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기대를 했던 전시도 아니고 특별하게 기획했던 전시도 아닌데 새로운 그 상당히 좋은 위치에 좋은 갤러리가 탄생한다고 했고 그 탄생하게 되는 그 패밀리가 내그 여태까지 평생 써온 작품들을 표구하던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그 개인적 그냥 언약이 이게 정말 화근이 돼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전시회를 하게 됐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위대한 전시가 됐어요. 2주 동안에. 아마 최근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은 옛날에 호아마트 홀에서 그 이중섭 전시할 때 엄청 왔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지금 뭐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루벤 그 갤러리를 왔다 간 사람들의 퀄리티와 양을 볼 적에 지금 상황이랑 거의 그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딴 사람한테 전하고 이 프로가 나가는 월요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일이면 끝나죠. 내일이면 끝나는데 내일도 오후 3시까지는 볼수 있다니까 마지막까지 보실 분은 가서 보실 수도 있겠는데 요번 전시회가 의미하는 거는 내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나의 일상 생활에서 그야말로 스스로 그러하게 노자가 말하는 대로 스스로 그러하게 우러나오는 대로 만든 작품들 그 작품들을 우리 이쪽 문화의 대전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화중 유시하고, 시중 유화라. 그러니까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은 수묵화라는 건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수묵화라고 하는 거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압스트랙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묵화라는 게 사실은 서양에서는
20세기에나 꿈꿀 수 있는 서양의 어떤 그 미술의 개념으로 말한다면은 인상파 화가를 지나서나 나올 수 있는 이거거든요. 이게 이 인상파라는 건 결국 사물을 그 이전에는 전체가 다 역사화거든요. 서양이라는 게 역사화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이벤트를 그림으로 그린 거란 말이야. 이게 영화 대신 그냥, 그리고 전부 인물로 하고. 그런데 이 인상파라는 게 소위 임프레션, 하나의 그 광학 이론이 그 발전하면서 빛이라고 하는 게 사물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사물에 반사된 빛을 본다.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 망막에 던지는 임프레션을 표현한다는 게 임프레셔니즘이란 말이야. 그건 서양의 광학 이론. 그러니까 임프레셔니즘이라는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그 미술의 개념을 엄청 확대시켰단 말이야. 임프레션. 그러니까 인상파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보더라도 사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첩탁 봤을 때그 인상, 우리가 인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임프레션을 표현하는 게 인상파화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흐가, 반 고흐가 무슨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우체부에 자기 임프레션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예? 세잔누구 뭐 이런 누구야 그 모네 같은 사람이 그 마네인가? 수련화가 마네이지. 모네도 그렇고 마네도 그렇고 하여튼 마네의 그런 수련화 같은 거가 그 사실 같은 그림인데 그 같은 자기 그 정원에 있는 그 연못의 수련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그게 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게 시시각각 다르고 자기, 그러니까 그게 임프레션이거든. 다 임프레션은 그 임프레션을 그 표현하니까 그 임프레션인데 우리가 왜 이게 우리는 동양화가 위대하냐면은 사실은 청나라 때 이미 당나라를 거쳐서 청나라에 오면은 그 청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나는 그런 말을 쓰거든. 이게 그림이라는 게 사형이 아니라 사의라. 이게 사형 사이에 논쟁이 있는데 사실은 형체를 그리려는 게 아니에요. 형체를 그리려는 게 아니라 그 형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뜻, 의미. 그러니까 그림이 있지만 그림의 옆에 시제가 반드시 붙어서 이 시제와 이것이 서로 케미스트리를 일으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수묵이란 말이야. 수묵, 산수구, 수묵화라는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그림이 있으면은 내가 간단한 걸 그리고 여기다 내가 쭉 재를 다뤘는데 이걸 사람들이 해설을 못하니까 내가 이걸 다 하나하나 해설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쫙 보고 지나가면은 그 2시간, 1시간 이상을 그걸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쫙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전하고 이러면서 2주 동안에 아주 요번에 그야말로 인사동, 화랑가에 유례없는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그걸 내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하나 다 내가 해설을 해주고, 사람들이 거기서 충분히 그 내가 표현한 그 나의 내가 무슨 대단한 예술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느낀 거를 순간순간 표현한 걸다 해설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공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공감을 할 사람들만 왔다 이거예요. 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도울 TV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가 요번에 느낀 거는 내가 돌TV에서 지금 벌써 20년을 강의를 했는데 그 20년 동안의 나의 인생이 이게 헛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처음으로 리얼하게 느낀 거야. 그리고
이게 내가 항상 이게 뭔가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이게 공동체 운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시민사회 운동하고 뭐 시민운동하고 그러지만은 난 그런 운동가도 아니고, 그런데 돌TV만큼 정말 이 위대한 시민운동이 있는가. 아, 제가 요번에 그거를 너무 느꼈어요. 제가 이제 내가 상당히 미안하게 느끼는데 내가 나간단 말이야. 그것도 군실군실해서 또 사람들하고 어떻게 컨택을 한다는 게나이 평생 안 해본 일이니까 나는 그리고 평생 내가 출근이라고 안 해봤거든. 내가 어디 나간다는 게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피곤해요. 그 출근을 안 해봤어. 나는 출근이라는 것도 고려대학 82년 내 학생부터 박사 끝낼 때까지 출근 없었고 82년도에 귀국해가지고 고려대학 교수에서 출근이라는 게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출근이 아니란 말이야. 일주일에 몇번 그냥 불규칙하게 나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출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 4년 하다 때려쳤고 그 평생 안 나갔으니까. 예. 아, 한의원을 내가 한 4년 하느라고 출근했구나. 그거 빼놓고 출근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요번에도 2주 동안에 그냥 나가는 거야. 나가서 사람 거기 앉아 있으면 그게 사실 그 말이 맞아. 우리 이경섭이라는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마누라 뒤쫓아서 그 백화점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것보다 그 갤러리에 있는 게더 힘들어요. 사실 그 백화점 쫄랑쫄랑 하는 게 힘든데 그 이상하게 그 갤러리에 있는 것도 힘들다고. 그왜 힘드냐? 내가 나가잖아? 그러면 사람들 웃었나 봐. 사진 찍읍시다. 질문이 있는데. 뭐, 그런 거를 그냥 다 마음을 비우고 응해주면 되는데 나는 그거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데 화가 난단 말이야. 난 그런 거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가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해줄 때 있고 그저 사람은 사진을 어떤 때는 찍어주면서 또 나는 안 찍어준다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나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근데 나한테서 불쾌감을 느끼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나를 양해해 줘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해본 사람이 아니고 남한테 무슨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 학자로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곤조가 있는 데다가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내 반응이 불규칙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떤 때는 하염없이 잘해줬다고. 어떤 때는 안 돼, 안 돼. 그냥 막 소리치고 야단치고 이러니까 그때 좀 한두 번 당하신 분들한테는 내가 죄송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 드리는데 나로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진 찍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그러느라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요번에 그 작품이라는 것도 무슨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사간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돌TV의 생활인들이 자기 생활에서 그냥 푼 돈을 모아가지고 요거 걸어놓고 집에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사신 것들이에요, 전부가. 그러니까는 이게 아름답다고, 스토리가. 한 사람이 많은 작품을 사게도 못했고, 그러고, 그런 범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운 이 전시로서 마무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면 말이야. 어저께는 내가 거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이렇게 딱 보는데 그 수녀님 복장을 했는데 왜또 수녀 서원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와서 나한테 뭐 책을 내밀면서 사인 좀 해달라고. 우린 뭐 작품 살 돈은 없고 이거 저 평소에 읽던 거 이거 받을 저기를 하고 갖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따가 뭐 서워 난그 스님들이 거기 오신 거에서 뭐 서워 수녀 서원을 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아직 됐기 내가 지금 한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뭔 소리냐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나이가 꽤 드신 분이고 한 분은 그한 분은 또 젊은 여성인데 진짜 수녀님들이란 말이야. 아주 고참 수녀님들이에요. 당당한. 아, 죄송하다고 그러고 내가 이게 사인을 하다가 딱 하는데 우린 너무 몰랐다를 갖고 오셨단 말이야. 아, 이책 속에서 내가 신부놈들 욕을 무지하게 했는데 왜 하필 이런 책을 갖고 와서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 그 프랑스 외방선교는 나쁜 놈들이 많았지. 그러면서 신부 좋은 사람들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아, 그렇죠. 우리가 제가 얼마나 김수환 추기경을 존경하고 저기 하는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노인 수녀가 내 밑에 와가지고 예수는 응? 나는 예수다. 그책 죽여줘요. 그러면서 자기도 다 읽는다는 거야. 겉으로 말을 안 해도 다 읽는다는 거야. 그리고 얘기했다가 아니 노자 강의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녀 생활을 하려면 정신 자세가 필요한데 그 정신 자세를 성경에서는 못 배워요. 이 노자를 들어야 비로소 수녀가 되는 거예요. 노자를 읽어야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그러하고 뭐 허가 있어야 되고 매사에 무욕하고 과욕하고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응? 이게 노자를 해야 그 자연스럽게 수녀다운 덕성이 생겨나지. 성경 읽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는 성경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이분이 그러면서 선생님이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젊은 선생님이 선생님은 제 남자친구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이나 만나고 싶을 때 가서 만나고 실컷 재밌게 얘기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 말의 깊이를 난 여기서 응?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그분의 삶과 그 삶의 구조 속에서 일주일에 3번 가장 좋아하는 남자친구하고 만나서 청춘을 노래하는 것과 같은 그 환희 속에서 보낼 수 있다 이거야. 그 수녀 생활이 이것보다 더 즐거울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수녀 생활은 수녀 생활에서 기독교 틀 속에서 하더라도 그걸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은 노자도 배우고 천도교에서도 수녀가 될수 있는 위대한 철학과 삶의 지혜를 얻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 선생님이 안 계시면 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기독교를 까는 것도 자제해야겠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이걸 들으시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 우리 이돌 TV의 독자 여러분들이라는 거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심도에 그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사실은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그냥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한 10,000명 되고 한 대강 2만 명이 계속
끌고 가는 이런 이곳에 제가 그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도울 TV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새로운 모라를 만들어 가야 할 그런 때가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은데 국민의힘 그 당에서 그 젊은 분이 됐다고 하는데 당대표가 그런 신분들이 그냥 문 대통령의 아주 훌륭한 여행은 안 보도를 안 하고 그냥 당대표가 그냥 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거는 뭐 크게 보도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인데 여기서 난 진보 보수 이런 말은 쓰기 싫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뭔가 그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전시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어떠한 공통의 과제를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요번에 그 동학이라고 하는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 동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이 새로운 시대의 모든 모라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강의하는 것이고 하여튼 요번 전시회를 통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그 수은이라는 사람의 수은이라는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계기들 그걸 좀 몇 가지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